네, 요즘은 가짜 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5.18 관련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가 최근 5.18 가짜 뉴스의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회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용수 전남대 5.18 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5.18 관련 가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허위 조작 왜곡된 5.18 관련 뉴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대표적인 5.18 가짜 뉴스가 5.18은 북한군 600명이 침투해서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건데요. 5.18의 주체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네. 허위 조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의 그 빨간색의 색깔을 칠하는 그런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고요. 계엄군의 집단 발포를 심은군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처럼 사실관계를 짜짓기 하거나 또 5.18 유공자 자녀들이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무차별적으로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이 5.18 가짜뉴스를 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5.18 관련 가짜뉴스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사실은 이제 5.18 가짜뉴스의 진원지나 출발은 전두환 신군부입니다. 80년 당시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고정간첩 불순분자들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 담화문으로 발표했고 네. 또 전두환 씨도 사실은 22명의 북한 무장군이 침투한 것처럼 당시에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북한군이 침투한 정보를 자기가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언론에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주를 오랫동안 신군부 세력이 폭도 불순분자의 난동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왔어요. 90년대 말에 5.18이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면서부터 5.18에 대한 왜곡, 조작, 허위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가짜뉴스 관련 집단회를 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저희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소송으로 많이 대응을 해왔습니다. 진상규명 노력을 해왔고요. 언론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 영상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를 보수 세력들이 장악했단 말이죠. 네. 뭐 그러는 순간에 유튜브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5.18 가짜뉴스가 범람하게 된 것이죠. 네네.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우리가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집단회를 열었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5.18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저는 이제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예. 5.18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추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팩트체크는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또 지속적으로 우리도 이제 집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털 사이트나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여과 장치를 만들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해서 네.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들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가짜뉴스를 차단할 때 벽에 부딪히는 게 항상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다 차단하고 없앨 수는 없을까요? 물론 이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허위 사실, 조작된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는 이런 것까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근본 대책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되고요.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빨리 조속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접한 게 그 유튜브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데 이것만 네. 어떻게 뿌리를 뽑아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본사가 미국에 있지만 네. 한국에도 지사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여과장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걸러낼 네.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